오늘 이 비디오에서는요, 스튜어트 아일랜드에서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아, 이게 예전에 고래 잡고 하면 고래 기름 만들 때 쓰던 그 펫이었대요. 이런 게 뉴질랜드에서 종종 보이네요. 경치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스튜어트 아일랜드는 그 주민 수가 굉장히 적어요. 땅은 좀 큰 편인데,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주도보다 훨씬 작지만 인구는 거기에 비해서, 땅에 비해서 인구는 이곳이 훨씬 적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해변가 길이 사실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갈길로만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. 와, 가슴이 정말 뻥 뚫립니다. 이곳에 보시면 1836년도에 미국인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해서 마오리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9명이나 낳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집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그 자녀들을 다 키웠나, 아마 벙커를 해서 침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웠을 것이라고 하는데, 사실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안쪽에는 그때 1836년 때 지은 집이 아니고요, 그 뒤에 이제 역사적 그런 의미 때문에 수리를 좀 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배를 타고 오늘 그 낚시를 했을 때도 이 모습이 보였었는데요. 이 앞에 아름다운 해변과 이 뭐라고 그럴까요? 이 스튜어트 아일랜드 안에서도 지금 그 스튜어트 아일랜드의 어반 그쪽 시내가 크기 전에 이곳이 먼저였다고 하네요. 아,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 9명이 수영하는 모습이 그냥 상상이 되는데, 굉장히 그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, 이렇게 해변가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. 뉴질랜드 DOC가 이 길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놔서, 사실 그 메인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 왕복이 3시간, 시내에서 여기 왔다가 돌아가는 게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, 누구나 3시간 정도 거리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이라, 저희 남편이 아마 혼자 있다면 한 2시간 정도 거리일 거예요. 근데 그냥 운동 삼아 오는 그냥 그 거리가 아니라 정말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. 정말 뷰 한 곳 한 곳마다 너무 특별하고요.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, 그리고 파도도 굉장히 오늘 조용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상쾌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소리, 그리고 스튜어트 아일랜드에 사실 새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그 새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자연 속에서 치료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지금 저희가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밀포드 사운드하고 스튜어트 아일랜드 이쪽에서 사실 하려고 하는 액티비티가 좀 많고, 날씨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의 막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유튜브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막 정보 찾고 에디팅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날씨 막 맑을 때 막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지금 스튜어트 아일랜드의 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, 어떻게 이 화면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한 6일, 보통 스튜어트 아일랜드 오시는 분들은 한 3박 4일 정도, 그냥 보통이라고 관광객들은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오시는데, 그거보단 저희가 조금 더 길게 오기는 했지만, 와보니까 스튜어트 아일랜드가 예쁘게 걸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 같아서는 조금만 더 막 머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기는 한데, 날씨가 또 얼마나 받쳐줄지는 모르겠습니다.
그리고 지금 3일째인데요. 오늘 이제 오전에 낚시를 하고, 물론 그때도 즐거웠었지만 이렇게 산책 코스로 걷는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. 내일 32km, 사실은 그 2박 3일 구간 일정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간에 헛도 다 만들어 놓고 하셔서 2박 3일을 아주 여행을 잘하게끔 해놨는데, 저희는 텐트라든지 침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. 내일 하루 동안 32km에서 37km 사이를 그냥 다 걸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애기하고 남편하고 같이 걸어보는데, 아침 일찍 시작하면 날씨가 이 정도로 받쳐준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제 피셔맨 포인트까지 왔는데요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From here. 이거는 실제로 봐야 돼요. 실제로 봐야 돼요. 와. 오 마이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키위새, 뉴질랜드의 상징이죠? 키위새를 한번 찾아보러 밤 9시에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스튜어트 아일랜드에 와서 사실 애기랑 백패커스에 묵고 있는데, 애기가 그 거실이라고 해야 될까요? 같이 공동으로 쓰는 부엌에서 워낙 잘 웃고 울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오늘 배 탔을 때도 잠자다가 먹다가 놀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스튜어트 아일랜드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뭐 관광을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거나 막 그럴 일정이 없었는데, 사실 저희는 애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고요. 정답게 대해주고, 본인의 손자인 듯, 예, 그렇게 막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, 어제 저녁에 제가 혼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어떤 젊은 한 분이 애기 너무 예쁘다고, 애기하고 30분 동안 놀아주시고, 막 그런 것들 때문에, 이 지금 이곳에 와서 여행하면서 쉬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우리 아기가 스티븐하고 저를 많이 도와줘서 정말 효자입니다. 효자. 오늘 그 출렁이는 배도 다 잘 탔어요. 뉴질랜드의 트레킹 코스를 걷다 보면 이렇게 트랙이 나와요. 트랩이.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뉴질랜드 정부가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 야생동물이죠.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해치는 그 동물들을 예, 잡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를 해놨습니다. 이거 위험하니까 만지면 안 된다고 항상 트랩이 있는 곳에 저렇게 예, 만지지 말라는 표시가 함께 있습니다. 저희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분들과 쉐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